네, 참 이제 대한민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이름 바꿨더라? 그리고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이제 강제 철거를 집행을 했는데 아주 뻔뻔하게 재건축을 했어요. 재건축을 해가지고 뭐 우리의 소원은 뭐 박근혜 씨 호칭 붙여주기도 참 그렇다. 아 그리고 뭐 대통령 이름의 철자도 틀렸고 서울특별시장의 이름 철자도 틀렸죠. 응? 철자나 좀 제대로 쓰고 얘기하든가. 그리고 저거는 서울시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이제 뉴스에 나기로는 조원희 씨 월급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월급은 제발 좀 가압류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은 제가 예외적으로 좀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좀 했는데 저는 뭐 딱히 지지하는 정당은 없어요.